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증명됐다. 안타까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무려 56.6%,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6%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무려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5.7%가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론조사로 확인되니 다소 우려스러운데요. 온라인에서는 지금 선출된 후보 대신 경선 경쟁자들로 다시 교체하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경선이 끝난 지 오래임에도 여전히 경선 경쟁자 간 지지층의 갈등이 유지되며 완전한 원팀으로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도 이런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얼마 전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의 회동 때에도 어쩐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보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응원 소리가 더 거센 모습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경선 탈락 후에도 지지자들의 반발은 거셌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찍고 대한민국을 탈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탈당한 생각이고요.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에는 탈당하고 출마해달라는 의견이 아직도 올라오는 것은 물론 윤석열 싫어서 이재명 찍겠다는 지지자들까지. 그 와중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9.3%까지 올라왔습니다. 곧 10%를 바라보게 된 상황인데요. 두 양강 후보에 대한 대안을 찾는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 윤석열 후보의 아내 문제 등 두 양강 후보에게 논란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상황이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는 듯 하는데요. 지지층에서의 후보 교체 의견이 70% 넘게 나온 국민의힘 경우 이준석 대표는 지난 28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교체론에 대해 전혀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후보 교체의 방법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정말 후보 교체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전혀 없어요. 그건 당원 당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뭐 본인이 사퇴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전혀 없어요. 현실적으로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소위 당의 지도부에서 심각하게 의견 일치를 보고 그래서 새롭게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후보 교체까지 현실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지지층에서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고 강한 경고음이다 보는 것이 맞지, 이것이 후보 교체까지 가는 그런 국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